그럼 퇴행성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원 선생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죠. 척추가 무너지면 너무 일상생활이 불안해집니다. 불편해지는데요. 네. 오늘 허리 건강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디스크 환자들이 하면 좋은 운동인데 네.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요. 네. 먼저 집에 이렇게 가벼운 생수병 있으시잖아요. 네. 생수병을 왼손에다 잡으시고 턱을 바닥에 대고 엎드릴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왼손과 오른쪽 다리, 그러니까 팔과 반대되는 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고 한 5초 정도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려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바닥에서 턱을 절대 떼지 마시고 손하고 팔만 들어, 팔하고 다리만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호흡을 후 내쉬면서 쭉 들어 올리고 5초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내려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쭉 끌어올리고 호흡 후 내쉬면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동작을 하게 되면요. 스파이널 머슬이라고 하는 척추부를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근육군을 딱 강화시켜주면서 다리 저림까지 효과적으로 예방해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운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다시 똑같이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차렷하는 것처럼 바닥에 짚어주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턱을 바닥에서 떼지 않아요. 붙인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어주는 느낌으로 다리만 쭉 들어서 오픈해 줄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벌려 줄게요. 자, 이 상태로 또 5초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다시 올려주시고 벌려주시게 되면 허리를 잡고 있는 기립근을 수축함과 동시에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옆에 있는 관근과 골반 근육들, 장경, 인대를 골고루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 현상까지 천천히 잡아줄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법이 됩니다. 예. 자, 이거를요, 자주 해보시는데 한 15번 정도, 한 번에 15번씩 3세트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요. 허리 기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